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제가 개수는 세보지 않았지만 뼈는 206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특히 뇌, 심장, 폐, 이 몸속의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갈비뼈도 있고 이렇게 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 뼈와 뼈가 서로 이제 맞닿아서 연결되는 이 부위를 우리는 보통 관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뼈 질환이에요. 요즘에 20대든 30대든 40대든 골밀도가 되게 안 좋아요. 골밀도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암 환자도 요즘에 뼈암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아요. 뼈로 전이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동충도 많고 대로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뼈가 왜 약해졌을까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는 잘못된 식생활. 어떤 사람은 커피이고, 어떤 사람은 고기이고, 어떤 사람은 우유일 수 있어요. 어쨌든 잘못된 식생활. 또 하나는 운동 부족. 햇빛 부족이에요. 이런 부족을 통해서 뼈가 망가지는 관리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뼈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최적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하루 10분만 투자하십니다. 하루 10분. 햇볕입니다. 햇볕. 근데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 D 영양제 섭취해요. 근데 여기에 그냥 햇볕만 쪼이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냥 햇빛에 쪼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테롤을 섭취를 잘 하셔야 돼요. 지방 섭취가 중요해요. 지방 섭취. 올리브유나 아마씨유나 현미쌀 이런 거 드시게 되면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죠. 그 지방을 가지고 간에서 무엇을 맞을까요?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간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우리 피하 조직층에서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를 합성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몸속에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햇빛을 봐도 별로 뼈가 안 건강할 수 있어요. 이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잖아요. 비타민 D가 몸속에 흡수될 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칼슘이 만들어져요. 칼슘이 생겨요. 그럼 뼈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햇빛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필수 지방산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올리브유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올리브유를 매일 드시거나 아마씨유를 좀씩 드시거나 네, 이렇게 필수 지방산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섭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햇빛을 쪼이시면 그 햇빛에서 비타민 D가 우리 세포 뼈 속에 충분히 다 흡수될 수 있고요. 이 뼈의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칼슘. 칼슘인데 이 칼슘은 섭취보다 흡수가 더 중요합니다. 칼슘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칼슘 먹을까가 아니고 칼슘을 어떻게 흡수를 시킬 수 있을까? 자, 문제는 칼슘을 섭취한다 해서요. 100%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하면 칼슘이 침착이 돼요. 그러면 석회질이 돼서 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야 돼요. 햇빛을 보면서 광합성장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를 우리 뼈가 받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살 있죠? 이렇게 살에 피부에 햇빛이 쪼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하 조직층 밑에 콜레스테롤이 올라와서 거기 비타민 D를 흡수시켜서 칼슘 만들어요. 근데 이게 몇 분이면 되냐면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고 뼈가 너무 약한 분들은 하루 15분 정도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얼굴만 가리고 네, 몸을 하세요, 몸을.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는데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비타민 D가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을 보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자, 그런데 비타민 D를 섭취하거든요. 그래도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비타민 D를 위해서 아까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동물성 콜레스테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콜레스테롤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스테롤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신의 몸에서 스테롤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콩이나
올리브유나 이런 것을 몸에 먹어서 간에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어야만 딱 필요한 양만큼만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피부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얇은 옷을 입으셔도 돼요. 면으로 된 얇은 옷 입고 일광욕을 10분 정도 더 해주시면 좋고요. 한여름엔 너무 더운 시간을 피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햇빛보다는 아침 햇빛이 훨씬 좋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